네,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 진영입니다. 진영의 24시 무인 카페 나우 커피 김해 진영 6호점이 오픈했습니다. 진영 6호점 위치는 중흥 S클래스 1단지와 2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지가 1380세대고요. 2단지가 630세대, 총 2010세대가 사는 아파트 대단지 맞은편에 있습니다. 테레비에 많이 방영됐던 집이죠. 사계절 밀면이 이 라인에 있고요. 그리고 금대지 왕돈가스, 그리고 9시 되면 고기가 다 떨어진다는 강동 횟집도 요쪽 라인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옆집에 또 한계령도 요즘 또 많이 가시는 집이죠. 여기 24시 무인카페 나우커피 진영 6호점은요. 보시면 지금 금병초등학교와 진영중학교 바로 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쪽 라인은 진영 1단지 1380세대에 사시는 중흥 S클래스 1단지 입주민님들이 요쪽 라인으로 출퇴근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쪽에는 하루에 두번 이상 입주민님들이 왕래하는 길목에 나우커피 진영 6호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 라인은 거의 다 맛집이죠. 그리고 맞은편에 초등학교까지 있고, 1380세대 입주민님들이 출퇴근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나우커피 진영 6호점입니다. 이런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또 맛집이나 술집, 횟집에서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또 커피 한잔하고, 또 집으로 가기도 좋고요. 요런 동선에 있는 매장들이 실적이 규칙적입니다. 지금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고요. 지금 매장이 길쭉하죠. 여기 진영 6호점 점주님께서는 이미 나우커피 김해 동상점, 동상동의 본인 건물에 1층에 김해 동상점 또한 오픈해서 운영 중이시고요. 여기 진영 6호점은 점주님의 두 번째 매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은 점주님 건물 동상점 바로 또 옆집이 치킨집으로 임대가 됐습니다. 또 위에는 또 지금 배달 음식 전문점이 또 임대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실이 많은 건물에 무인 카페가 입점하면 다른 공실들도 임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인 카페는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불이 밝게 켜져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무인 카페가 들어오면요, 24시간 밝은 불이 켜져 있고 건물이 살기 때문에 다른 공실 또한 굉장히 빠르게 임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들이 혹시 공실이 많은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 무인 카페를 직접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나머지 공실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주님께서 김해 세무서 옆에 신재호 세무회계 사무소를 또 다년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회계 관련 의뢰를 맡기실 분들은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연락처를 남길 테니 의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절세를 위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4시 무인카페 나우커피 진영 6호점입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아닌 척을 하고 사랑이란